자, 반갑습니다. BJ 불신입니다. 자, 오늘은 등산을 해볼 거예요. 여기는 신규 지역인 게르하에 있는 중심기지 밑에 6시 방향에서 등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탈라마이즈를 갈수 있는 게르하에서 중심기지 6시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카탈라마이즈 회랑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등산이라 하면은 자신이 더욱 이동하기 편한 그런 키스크 자리를 찾는 걸 등산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기 좀 게라 지역은 좀 다른 맵들과는 특이하게 투명한 벽이 많아요. 그거를 천천히 뚫고 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투명 벽이 있죠? 자, 여쯤 왔으면 앞으로 더 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크를 타고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바이크 컨트롤 있잖아요. 전진키, 가속키, 점프키 세개 동시에 누르는 바이크 컨트롤로 최대한 높이 뜬후 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옆에도 투명한 벽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나무 때문에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바이크 컨트롤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바이크 컨트롤로 여기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옆길을 쭉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멈추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바이크 컨트롤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런 지형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가 벽이 아니고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키스크 자리가 나옵니다. 이건 제 키스크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석상 위에요. 석상 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전방에 보이는 이돌 모양이 날개예요. 양쪽으로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여기까지 활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활강을 할때 날개 쪽으로 활강을 합니다. 자, 투명한 벽에 막혔죠? 자, 날개 쪽으로 쭉 가요. 더 높게 활강을 하면은 날개 쪽이 안 막히고, 투명 벽이 안 막히고 날개 쪽으로 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용머리가 아까 우리가 있던 키스크 자리예요. 여기서도 활강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고요. 이런 소소한 등산 같은 팁을 알아두시면은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등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